작은 손자가 혼자 스테이크를 굽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불이 붙은 거예요.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다행히도 흉터 없이 잘 안 물었어요. 저녁에 바이올린 레슨이 있는데 아마 레슨을 받으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상처 회복이 아주 잘 됐답니다. 한 달 후에 의사 선생님 보러 다시 와야 됩니다. 어디 손 좀 봐. 정말 다행이다. 스테이크 굽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한우 스테이크와 와규 스테이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큽니다. 건널목 건널 때면은 손자가 제 손을 잡고 보호자 노릇을 합니다. 지난주에 죽은 피부를 벗겨냈는데 그 밑이 빨갰습니다. 빨간 게 좋은 증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정말 다행이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